오늘은 남해 바래길에 왔습니다. 바래는 옛날 남해 어머니들이 바다를 생명으로 여기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바다가 열려있는 물때에 맞추어 갯벌에 나가 파래나 미역, 고동 등 해산물을 손수 채취하는 작업을 말하며 그때 다니던 길을 바래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봄 상추 엄청 만나겠네요, 진짜. 역시 남해답게 마늘이 아주 잘 됐습니다. 저 봄의 향기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남해길은요, 봄에 꼭 걸어보셔야 됩니다. 네, 해파랑길이요, 이제 남파랑길로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곳이 43코스 구간이랍니다. 지금 유구마을을 향해서 열심히 좀 걷고 있습니다. 바래길은요, 네, 이정표들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뭐 걷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유구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시골 마을답게 조용합니다. 이쪽 포구도 이제 사촌 마을 향해서 또 열심히 걸어봐야 되겠네요. 네, 또 전망 좋은 곳을 가야 되는데요, 전망은 좋은 곳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요. 네, 또 입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표시기들이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숲길을 조금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소나무 향 아주 좋습니다. 오르막길이 좀 나타나서 좀 산을 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바다에는요, 화물선들이 엄청나게 좀 정박되어 있습니다. 이정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 헤맬 일은 없겠네요. 남파랑길과요, 해파랑길 알리는 표시기가 지금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도 있고요, 좀 쉬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오, 로프도 달려 있고요. 완전 뭐 성벽을 쌓아놨네요. 아주. 아, 이 나무도 변함없이 또 그대로 쌓여있네요. 하나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파나무에 저 남해길은요, 걷는 데마다 진짜 예술이고요. 진정한 바래길을 걷는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사촌 해수욕장은요, 송님과 머리가 좋고 물이 맑고 깨끗하여 옛 이름이 모래치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계단길 정말 힘들어요. 성구마을의 멋진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우측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항시 표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몽골 성구 해변은요, 잣나무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폭우라서 한때는 백릉으로도 불렸으며, 옛 전설에 따르면 신선이 놀던 것이라 하여 성구라 불렸다고 합니다. 남해 빗담촌에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펜션 단지입니다. 아주 어머니 무시무셔요? 콩이요. 펜션 뒤쪽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같은 말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요, 바람이 노네. 유채꽃이 아주 활짝 폈습니다. 아주. 가천 다랭이 마을에 왔습니다. 다랭이 노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 만든 인간의 삶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형성된 곳으로, 설울산과 웅봉산 아래 바다를 향한 산비탈급 경사지에 곡선 형태의 100여층의 논이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어 빼어난 농촌 문화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경관적 가치가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저 이제 구름다리까지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름다리 막아버렸어요. 네, 막아놨기 때문에 멀리서 막 보고 가야 되겠네요. 허브길입니다. 허브. 아, 허브 아주. 남해 바알의길 1코스를 마치면서요, 소의 힘처럼 모두가 힘찬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